제가 비즈니스 디벨로퍼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쭉 하거나 이렇게 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더뭐 남들한테 가치를 제공한다는 거창한 그런 의미들보다도 뭔가 이제 누구나 목표들이 있고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과정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하다 보면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닥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사실 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 비즈니스 디벨로퍼라는 의미는 기존에 하던 것들을 조금 이제 벗어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뭐 신사업 개발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주로 또 많이 해오다 보니까 새로운 기회들이 이제 항상 많다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비즈니스이건 아니면 이제 이 작가님이 하시는 그 부와 관련된 부를 이루거나 아니면 이제 살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기회를 좀 찾아야 되고 그 기회들을 통해서 목표한 바를 이루려는 그런 어떤 생각, 행동, 뭐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책을 좀 쓰게 됐습니다. 그 지금 직장을 다니시고 계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 비즈니스 디벨로퍼를 하시는 건가요? 네, 직장에서 비즈니스 디벨로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반 회사에서도 BD라고 해서 해외에서도 이제 많이 뽑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일반 사업체들도 비즈니스 디벨로퍼라고 꼭 명명하지는 않더라도 일반 영업이나 기존의 이제 조직 내에서 이제 하던 업무 외에 신사업 개발, 뭐 전략 기획, 뭐 부서들의 이름은 다르지만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나 인원들을 채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데에서도 뭐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면은 처음에 이제 기술 개발이나 새로운 뭐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대표들은 뭐 재무적으로 이제 자금 조달도 해와야 되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항상 신사업 개발이라는 게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해외에서 해오던 BD들이 최근에 이제 국내에도 들어오게 되었고, 다양한 직종에서 지금 BD들을 지금 뽑고, 이제 좀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회사에서 지금 이제 업무 차원에서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 하고 계신 거군요.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뭐 수소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수소라는 일들은, 그러니까 수소라는 단어를 사실은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국내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에너지를 예전에 이제 뭐 석탄을 통해서 쓰다가 또 기름을 쓰다가 가스를 쓰다가 지금 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이제 그쵸. 수소라는 산업을 일으키자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단순히 이제 수소를 하자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그 수소 산업이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수소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에너지로 만들 것인가, 생산, 그리고 어떻게 저장을 하고 기존의 에너지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어떨 것인가, 이런 것, 갖가지 일들이 생기죠. 그런 것들을 하는 업무들이 이제 그 비즈니스 디벨로퍼들의 업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디벨로퍼라는 거는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신사업 개발.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게 그럼 신사업 개발하고 뭐좀 구체적인 차이가 좀 있나요? 이제 신사업 개발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영업을 하기도 하고 개발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약간 그 저희가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좀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 개발이라는 거는 내가 기존의 사업에서 하던 기존 사업이나 회사에서 하던 일 외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자라는 차원은 아니 차원보다 조금 한 단계 더 나간다고 보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원을 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기존에 뭐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고 있었는데 금융 사업도 같이 하자라고 하면은
그 기존 조직에서 새로운 조직을 또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쪽에 따로 자원을 배분해서 하기도 하는데 네. 그 내부에서 그 관련된 신사업 개발에 대한 자원 배분, 네. 자금 조달, 네.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점검, 네. 사업 타당성, 네. 시장 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신사업 개발도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간 단계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신사업 개발보다는 이게 좀 좁은 개념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넓은 개념.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비즈니스라고 하면 저희가 네. 그 꼭 뭐 장사하고 사업을 뭐 나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네네. 장사는 제가 필요한 팔 거를 이제 사다가 그냥 팔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사업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장사라고 하면은 제가 있는 지역에서 만약에 원하는 수요를 찾아서 그걸 팔면 네네. 되는데 사업이라고 하면 그 범위를 조금 더 벗어나는 것 같아요. 요새 이제 네네. 플랫폼 사업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면 전 세계적으로 그 시장을 넓혀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내 제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벌겠다 이런 개념보다도 네.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고객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좀 더 우선되는 것 같고요. 네. 아, 내 제품이 좋으니까 누군가 찾아와서 나한테 내 물건을 사줄 거야 이런 개념을 좀 더 벗어나서 네. 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네. 그리고 이거를 어느 정도 지속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살펴보다 보면 네. 그게 이제 고객, 네. 시장, 네. 가치, 네. 지속성 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된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책에 보면 이제 수없이 많은 이제 전략들을 써주셨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벗어나기 전략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그 벗어나기 전략이란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특성상 뭐 이제 뭐 관성이라고도 하는데 네. 자기가 하던 것들을 계속하면은 네. 좀 편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벗어나면은 좀 더 성장할 것 같긴 하지만 네. 리스크를 안게 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통 심리적으로도 보면은 내가 얻는 것보다 잃는 데서 더 큰 고통을 네. 느낀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성장을 하려고 하는 요구들은 있지만 네. 그것들을 하기가 정말 힘들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들을 대부분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뭐 좋은 책상, 좋은 건물, 뭐 이런 좋은 친구들, 그쵸. 인프라 네. 이런 것들을 얻게 되면 거기서 이제 사실은 벗어나기가 힘들죠. 그렇죠, 힘들죠. 네. 근데 이제 비즈니스 디벨로퍼라고 한다면 네. 그 가운데서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찾는데 좀 더 이제 좀 주도적이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까지 뭐 세상을 바꾼 여러 그 사람들이 네. 그런 형태의 생각을 하고 네. 뭔가 벗어나기 식의 생각을 통해서 그런 네. 것들을 실천적으로 이제 행동을 해서 네. 지금의 이제 세상의 모습을 갖춰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면 이제 네. 그 뭐 이 작가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뭐 총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전공을 하게 되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 물리학을 전공하긴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하면서 이제 네. 지금까지 온 거고 사업체들도 보면 이제 기존에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국내나 해외에 크게 성공한 기업들. 네. 삼성, 네. LG, 카카오 네. 그런 대기업들도 처음에 지금의 이런 사업들을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보통 요새 뭐 그 스타트업들이 이제 피보팅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좀 더 이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서 이제 그걸 좀 더 완성시키는 모델로 가기도 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한국의 대기업들도 보면은 애초에 하던 거를 완전히 이제 벗어났죠, 사실은. 새로운 개념들의 네.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시장들이 달라져 간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예전에 이제 피처폰 시절에는 네. 그 키패드라는 게 있었죠. 그쵸, 그쵸. 1, 2, 3, 4, 5번이 네. 찍혀 있었죠. 네. 그래서 한 1900년대 중순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이제 키패드를 만들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수천억씩 매출을 하면서 크게 뭐 상장도 하고 성공한 기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은 키패드 만드는 업체들 없잖아요. 네. 뭐 굳이 이제 바뀌었다면 터치 스크린 업체로 바뀌었을 텐데 그런 개념을 좀 더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어떤 제품뿐만 아니라 개념이나 네. 그리고 이제 시장의 형태에 따라서 일부러 내가 어디로 벗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더라도 네. 계속 변화하는 가운데서 네. 거기에 이제 대한 준비도 좀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기존에 하던 거를 안주하면서는 사실 성장하기가 힘들다는 걸로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하던 대기업들이나 지금 네. 막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스타트업들도 이거를 내가 평생 하겠다. 네. 예를 들면 내가 SNS 지금처럼 뭐 채팅을 통해 가지고 그걸 확장시켜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가는데 네. 처음에 예를 들면 뭐 유튜브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 영상을 올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구독자들에게 보여주는데 그런 사업들이 지금처럼 이런 형태의 어떤 그 뭐 광고도 해야 되고 거기 안에서 사업들도 많이 생기고 뭐 그런 모습들로 예측이 정확히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이제 좀 뭐 무모하게 시도되는 것들도 있지만 네.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나 분석이 된다면 네. 좀 더 성공에 가까이 다다를 수 있는 벗어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뭔가 사업군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업을 하는 거. 다른 사업을 한다기보다도 꼭 네. 사업이 아니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네. 안 하는 것도 오. 벗어나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취미로 계속 축구만 해왔는데 네. 나는 이제는 뭐 유튜브를 하겠다든지 네. 네. 이게 이제 변화이기도 이고 확대이기도 하지만 네. 계속 뭔가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이제 행동으로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런 형태의 개념들이 좀 벗어나기에 그런 개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책에 보니까 이제 2등 전략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법이 있다. 보통 이제 1등 기업이 다 시장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예, 그렇죠. 네, 그 2등 전략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법이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2등은 네. 저희가 이제 1등은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죠. 1등. 하나죠. 그러니까는 각 분야에서 그쵸. 저 이제 뭐 학교들 쭉 다녔지만 네. 각 학교에도 이제 각 반에 하죠. 1등들이 있죠. 네. 근데 이제 1등들이 하는 1등들은 만약에 공부해서 1등 뭐 공부해서 1등이라고 해서 꼭 운동해서 1등이라고 하는 법들도 없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세상을 앞에 말씀드렸던 건 완전히 이제 세상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들은 하고 있지만 또 그 네. 능력들을 다들 갖추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생각을 한다고 그 능력이 또 뒷받침 돼주면 좋겠지만 네. 그렇지는 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그 벤치마킹이라는 거를 많이 하죠. 1등은 과연 어떻게 하는가라는 그쵸, 그쵸. 걸 본단 말이죠. 네,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서도 네. 안 하는 사람들이 또 많죠. 그렇죠, 많죠. 예. 네.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패스트 무버가 있고 이제 팔로워, 세컨 팔로워가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앞선 그 시행착오들을 극복하면서 나간다. 뭐 이런 개념들을 2등 전략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얘기했던 비즈니스 디벨로퍼의 개념에서 이제 2등 전략을 했던 거는 네. 최소한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만 하더라도 네. 충분히 제가 목표한 또는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완벽하게 성공하겠다. 내가 완벽하게 부자가 되겠다. 내가 이 분야에서 1등을 하겠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2등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내가 목표한 성과보다 더 높이 다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2등 전략들도 비즈니스 디벨로퍼에 대해서 네. 충분한 의미가 있는 거고 1등과 2등 사이에 수많은 그 어떤 기회나 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찾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하겠다는 것도 아까 앞에서 나왔듯이 아까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고 네. 남들이 아다는 방식만 나는 하겠다라는 것도 그것도 이제 좋을 수도 있지만 네. 다수의 이제
어려움이나 위험을 또 감수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면 2등 전략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네.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이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2등 전략을 하는 뭐 기업 같은 사례? 네. 저희가 이제 그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반도체 시장 많이 예를 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예를 들면 메모리 반도체는 네.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었었죠. 네, 그렇죠. TV도 마찬가지였고.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삼성이라는 국내 또 우수한 훌륭한 네. 기업들이 나타나서 따라잡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뭐 이제 한국어인의 우수성도 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거기서 이제 충분히 개발하는 과정에서 처음 길을 연다는 거는 그 어려움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즈니스 디벨로퍼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새로운 거를 무조건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비즈니스 디벨로퍼라는 용어를 좀 덜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의미 안에는 많은 기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반도체 네. 그리고 이제 뭐 전자기기 네. 그리고 플랫폼 같은 것들도 사실은 뭐 저희 많이 얘기하는 MP3도 네. 한국에서 제일 먼저 개발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미국에서 이제 물론 이제 스티브 잡스가 네. 한국의 MP3를 보고 따라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시스템을 갖춘 거죠. 네, 그렇죠. 음악에 대한 저작권들도 갖다 넣고 플랫폼을 갖춰서 네. 디바이스를 파니까 성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1등 기업은 물론 있었었죠. 뭐 전기도 마찬가지고 에너지도 네. 마찬가지고 전자 제품도 마찬가지고 1등은 어디에나 있었는데 1등도 잘 알아주고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저희가 아는 많은 산업들 중에는 네. 1등은 어디선가 사라지고 네. 그 사업 분야를 성공시킨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는 뭐 어떤 분야를 좀 모르시긴 했는데 제가 어떤 분야를 꼭 찍는다기보다도 네. 저희가 아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네. 그런 차원들의 어떤 접근을 통해서 어떤 그 성공까지 다다르지 않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브랜드나 뭐 마케팅 얘기할 때 항상 이제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특히 요즘 뭐 주식 투자 같은 것도 뭐 스토리가 있는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기업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스토리텔링이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 뭐 스토리텔링하고 그 저희가 이제 보통 비즈니스를 만들 때 네. 그 엘리베이터 피칭이라 그래가지고 한 줄로 내 비즈니스를 네. 딱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실은 좀 명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뭐 스타트업과 관련된 뭐 심사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해보면 네. 요새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뭐 꼭 뭐 직장에 다닐 것이 아니라 창업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한단 말이죠. 창업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아, 저 그 직장만 다녀서는 네. 내가 원하는 큰 부자가 될 수 네, 없으니까 그쵸, 나는 네. 아, 나 창업을 해가지고 그쵸. 성공을 이룰 거야. 네. 그럴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걸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가 10명 정도가 시도하면은 그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두 명 정도라고 되어 있죠. 그쵸. 이제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게 눈으로 다 알려져 있는데 내가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물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반대했을 때 그거를 다시 극복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남들이 아 그건 안 되겠어 하면 포기를 하거나 네. 또는 너무 무모하게 그 중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이 이게 왜 안 되는지 설명하면은 그거에 대한 극복 방안을 쭉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이제 성공하는데 그 이야기가 저는 스토리텔링 안에 담아져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나는 유튜브로 성공하겠어. 네. 근데 뭘로 성공할지는 크게 안 나와 있어요. 그쵸. 그게 이제 한 줄이 됐건 아니면은 뭐 한 패러그래프가 됐건 네. 남들과 다른 점 네. 그리고 나의 능력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환경 이런 네. 것들이 모여서 네. 정확한 내 이야기가 되고 네. 사람들은 요새는 이제 좋은 제품들도 많이 하지만 예전처럼 품질이 완벽한 제품을 산다기보다도 네.
스토리가 있는 제품들을 더 가치를 높이 쳐준단 말이죠. 네. 요새 이제 미술 작품들도 네. 미술을 아주 우수하게 그렸다기보다도 그 미술 작품에 또는 어떤 예술품에 스토리가 들어있는 작품들을 좀 더 가치 있게 네. 평가를 하고 가치를 지불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내 사업에 대한 사업 전략 부분에서도 분명히 필요하고 고객들에게 다가설 때 그게 이제 기능적이건 기술적이건 또는 감성적이건 간에 그 비즈니스 안에 스토리텔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제 스토리가 뭐 스토리로 유명한 뭐 기업들이 있나요 혹시? 저희가 이제 그 보통은 유튜브만 하더라도 네네. 유튜브가 처음 했을 때 이제 그 소개팅을 네. 해주려고 네. 했다고 하잖아요. 그 영상을 올려가지고 네. 이제 그 상대 이성에게 뭐 어필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그걸 통해서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런 시도를 했었다가 그 이후에 이제 페이스북에 매각되고 네. 그 과정들이 전부 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성공이건 실패이건 간에 네. 유튜브 하면은 그런 이제 처음의 내용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어떻게 했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직장인이거나 네. 사업가이거나 뭐 부자이거나 네. 아니면 이제 뭐 여행가이거나 한다면. 그 직업들은 대부분 사람들한테 비슷하게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부부가 세계 여행을 다닌다거나 네. 아니면은 남들이 안 하는 유튜브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다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은 얘기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훨씬 더 좀 그 감동적이고 좀 임팩트가 있는 전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